청와대는요, 네. 오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안보 개념이 오후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위상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신 겁니다. 그 또한 문 정권 대통령에게 실수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또 다른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의원님 조금 심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아, 그걸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저희가 인수위 쪽에 저희의 어려움을 계속 전달하면서 그 의견을 교환해 왔다는 인수위 국방부 몇 명 파견했죠? 아, 그런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184명 정도라고 전 보고를 받았는데 인수위에 파견된 국방부 인력들이 그럼 안보 공백을 무시하고 정치적 결단에 동조한 채 아무 역할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청와대가 갑자기 안보 공백을 꺼내들도록 국방부가 정치적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기 이제 그런 그 실무적인 인수위에 파견하신 국방부 인력 국방부 장관께서 파견하신 거잖아요. 그건 꾸려진 건 좀 뒤고요. 예. 그게 그 파견이 된 건 좀 뒤고 앞쪽에 이제 그 이제 TF가 있지 않습니까? TF에 네네. 저희들이 좀 너무 저기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인수위 위원회 파견은 2인 하셨네요. 184명 중에. 여하튼 정치적 중립성을 팽개치진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아, 저희 정치하지 않습니다. NSC가 가고 나서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었는데 본인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 우려를 계속 교감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교감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오전에는 협의하겠다, 함께하겠다라고 했다가 왜 생각을 바꿨냐라는 걸 여쭤보는 건데요. 그거는 잘 모르죠. 제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런 의견을 내고 한 것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